도착한 이곳은요,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도착을 했고요. 입지가 잘 돼 있다. 촉촉하네요. 직장까지의 거리를 35분이면 갑니다. 가깝네. 그리고 차로 10분 이내에요. 네. 시장, 영화관, 공원. 인프라 너무 좋아요. 오, 좋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은 네? 모두 인싸입니다. 인싸요? 모든 집이 인싸예요. 네? 인싸? 인싸? 인교진 싸이? 어? 인교진 씨와 싸이 씨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집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 어디예요? 이 택시 들어오겠어요 여기? 이거 타운하우스죠? 네. 이곳은요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와 이거 좋다. 커뮤니티가 잘 돼서 자주 모이나? 지나오다 보니까 텃밭이. 텃밭이 있습니다. 개인 텃밭이. 개인 텃밭이 개인 공간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자 저렇게. 자 몇 톤 몇 톤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 의뢰인은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 텃밭이 있다는 건 최고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네. 타운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네. 정남향이라서 아주 햇빛이 잘 들어요. 아, 정남향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한 인테리어를 해서 네, 아주 보실 곳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편하게 보세요. 야, 근데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 게 네. 정말 딱 준비한 대로 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정말로 빠짐없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100점 만점. 끝났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네.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짜자잔! 야, 잠깐만. 시작부터? 진짜인데? 넓다. 자, 넓어요. 뭐야? 야, 한옥의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뭔가 아까 외관이랑은 다르게 엄청 달라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그 한옥미가 물씬 풍기는 그니까 창호지의 스타일의 중문이 인사동 느낌이 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런 소품들도 남편분이 영국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한국 문화의 이런 느낌이 느껴지면 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영국인 남편분이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신발장도 지금 깊이가 너무 깊어. 네, 맞아요. 사이즈 괜찮네.